이 장비는 이 온도가 좀 민감한 장비구나 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면서 또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가지고 해결이 됐어. 바꿔가지고 왔지. 아, 모듈 교체로 모듈 교체하면 무조건 해결은 되지. 끝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질적인 원인을 이제 원인 찾고자 하는 건데, 이게 모든 회사에서 다 같은 그런 결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딘 나오고 어딘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파워 서플라이가 특정한 파워 서플라이만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그 구형 모델에는 그 알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걸 확인해 봐야 돼, 비교를. 그래서 보드를 같이 쓰는지, 센서를 같이 쓰는지, 아니면 뭐가 근데 달라졌는지. 센서는 같아요. 그 선, 그 라인 나오는 그 구형과 센서는 신형의 차이가 같더라고요. 뭔지. 그 시스템에. 이제 작업은 간단해. 작업은 간단한데, 이제 얘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 오버로드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 온도만 올라가는 건지, 그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용 출력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서 오버로드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시스템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출력이 나올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과출력이 나와서 오버로드가 걸리면 내부에 과열이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장비 안에 방열판이 있을 정도면 실제로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냉각 장치까지 다 있거든, 그 안에. 그러면 실제로 오버로드가 걸린다. 그러면 사용자에 의해서 출력을 뭐 표준보다도 많이 썼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는 모든 장비에서 다 그게 뜬다 그러면 이제 설계상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어딘 뜨고 어딘 안 뜨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런 알람이 뜨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 상황을 파악해내야지. 근데 이 장비를 보면, 야, 이 비싼 돈을 주고 미국 들어가서 이런 장비를 사다 써야 돼할 만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는 아니야. 근데 이런 장비를 이렇게 돈 주고 쓰고 있다라는 게참 웃기더라고요. 이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장비인데, 와, 이걸 뭐 미국 애들이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이건 좋긴 한데, 근데 장비 자체가 이렇게 난도 높은 장비가 아닌데, 국내에서 만들어도 될 텐데 이거를 왜 굳이 사갖고 와서 쓸까? 이 비싼 돈을 주면서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없다. 이 정도도 못 만드나? 물론 이게 엄청나게 난도가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다. 그러면 뭐 뭐 만드는 투자하는 대비 사오는 게 싸니까 이제 그렇게 쓴다고 치지만, 그 정도 장비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게 참, 레이의 결함은 대부분은 이 폴의 결함이다. 그러니까 일정 전류 이상이, 특히 과전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보통 릴레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지는데, 이 폴의 크기가 크잖아. 그래서 얘는 몇 암페어야? 10A 1.3마력 아니 알아. 3분의 1마력 120 아니 110 120V 110 10A 10A 요거는 5A까지 240V 가능해. AC 이건 10A, 두 배잖아. 그지? Made in Mexico 됐고. 폴의 크기가 실제로 두 배지? 이거는? 이거 얘들아? 이거 진짜 두 배야, 크기가. 폴의 크기가. 컨택의 크기도 두 배고. 건너갈 수 있는 전류도 두 배가 된다, 이거지. 물리적인 사이즈가, 폴의 크기가 두 배니까 물리적인 크기도 두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 220V 전압을 쓰는데 뭐 1A 쓰는 회로도 있고, 그치? 근데 촬영용 12V인데 30A를 쓰는 시스템도 있어. 그 이게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여기 몇 암페의 전류가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보통은 전압과 전류를 비례하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압도 고려를 하긴 하는데, 릴레이는 하드웨어를 이제 구성하고 설계할 때는 전압보다는 전류의 값에 더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렴한 왜 싫지? 통하니까. 뭐가 통해? 통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화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화를 신는 이유. 저런 장갑부터 쳐. 손에 감자 안 되게. 다리도 흘릴 수 있죠. 다리가 어디서 흘려? 땅에서. 땅에서 전기가 땅. 이게 일부 고전압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 같은 게 있잖아. 네. 그런 경우에 거기에 충전된 전압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는 해. 네. 그걸 미리 다 방전시키고 작업을 해야 되지. 네. 저희도.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작업 그 전에 이 부품을 장탈하기 전에 다 방전시키고 작업을 해야지. 그리고 이미 다 방전된 상태에서 내가 뗐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외부에 있는 어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 위에 별도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보관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지 이런 데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누전 예방이 아니야. 이게 틀린 거지. 우리 지난주에 탔던 자전거에 MTB 자전거 앞에 있는 샥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업서버. 그거 샥 업서버인데 그 한쪽에는 오일 들어가고 한쪽에는 공기가 들어가서 쿵쿵쿵쿵 하는 그 MTB는 앞바퀴, 뒷바퀴에 계속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니까 이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댐퍼가 있는데 그건 이제 밖에서 전원이 들어가거나 이렇진 않잖아. 안에 오일과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 오일의 힘에 의해서 퉁퉁퉁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게 걘 댐퍼야. 댐퍼. 근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댐퍼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충격 흡수 장치라고 불러서 shock absorber라는 일반 명사를 만들어서 불러주는 거고 이게 자동차에도 있는 거야. 댐퍼. 이걸 전문용어로는 댐퍼라고 하는 게 맞지. 이게 비행기도 있고 차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제 자전거 쪽에서는 그러니까 차에서는 쇼바라고 부르고, 그치? 가스 쇼바. 쇼크 업서버를 줄여서 쇼바라고 불러. 근데 자전거 쪽에서는 샥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가 또 서로 따로 놓을 거 아니야? 네. 안 돌아가서 했는데 안 돌아가가지고 오일을 발라줬거든요, 저희 장비는. 뭐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필름이 이렇게 얹혀지는데 그 텐션. 아니, 베어링과 축 사이에 뭐가 안 돌아가? 베어링에 축에 꽂혀서 얘는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원래. 그래서 오일을 바르면 안 되겠나 보다 오일을 넣었다 그래서 신기한 거지. 빡빡하게 들어가는데 저희 그 했던 그 목표는 되게 돌아가면서 필름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필름의 텐션을 좀 잡아주려고 좀 풀어주려고 베어링 축이 돌아가게끔 만들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베어링 꽂았는데 베어링을 조금 후진 거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 거기다 이제 오일을 바르고. 아니야. 그러면 그런 용도라 그러면 볼 베어링이 아니라 일반 그 금속 베어링을 썼어야 돼. 판 베어링.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할 때는 거기다 오일을 볼 베어링을 넣고 거기다가 오일을 바르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근데 그렇게 쓴다라는 게 이제 상식을 좀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아니 니네 뭐 없으니까 그렇게 쓰겠지만 이제 알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베어링과 축은 저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일을 쓰면 안 되고 그 그리스나 오일을 구분할 때는 윤활할 수 있는 그 위치, 물리적인 환경 이게 중요한 거야.